말도 잘 못하겠고 잘 못 웃겠어. 나 오늘 차가운 사람. 데빌 컨셉이 었는데 전 귀여운 악마를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나요? 저 되게 계속 난 나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가 봐요. 구경 왔어. 제 조력자입니다. 옆에서 엄청 귀여워 뭐야? 옆에서 엄청 잘한다고 쭈쭈 해줬어요. 다행히 오늘 느낌 너무 있었어. 저는 뭐가 잘 어울려요 여러분? 파타이 말아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1번. 1번. 오. 이런 복화 갖고 싶지 않을까요? 저 이런 복화 하고 싶어요. 내고 싶어요. 적극 추진합니다. 어떠십니까? 허락하게 해주세요. 일단 찍어 놓을게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허락이 혹시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너무 초록초록 좋아요.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얘들아 싸우지 말랬지. 그러니까 어? 어디 싸우지 말랬지. 어 그러니까 우리 아주 그냥 싸워가지고 어? 난 선첩 하나 내가 다 이겼어. 언니 뭐 했어요? 언니 말렸는데 뭐 했어요? 왜 언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더 많이 싸워. 사랑하는 표현. 아 싸우는 게? 너 나 사랑 안 하나 보네? 어? 너 나 사랑 안 하나 언니 악마야. 어 맞아. 갑자기 언니가 우리 싸우게 만든 거 맞아. 치료해 주고 싶은데. 나 오늘 차가운 사람. 어, 오세요. 맡겼어요. 향기로워요. 염색. 지금 내 머리에 이거 뭐냐고? 아, 이거 비냔데. 예쁘지? 나 처음 달아봤어. 네? 되게 예쁘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진 않은데 애가 이렇게 잘 넘어와서 아 무대 때는 아쉽게도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사진에도 되게 예쁘게 담기려고 최대한 이렇게 많이 찍고 엄마 이렇게 움직였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원하는 그 섹시가 돌아왔어요. 30 sexy 30 now 30 sexy.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쯤이면 이미 다 들었겠죠? 아,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일단 이번 수록곡들도 다 콘서트에서 다 같이 즐기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곡들이 또 많으니까 다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다켓 빌런이에요. 빌런에 우리가 이곳을 저 구조하러 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예쁘게 봐주세요. 어! 아 이제 옷 갈아야 된다고? 알았어 꼭 갈게. 반갑습니다. 난 첫번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나의 작은 아기 고양이. 울지 마. 그 뭐라 그러죠? 킹글을 느낀다고 하는 킹글 맞나요? 언니도 해줘요. 팅글. 팅글. 나 팅글. 저는 저 왕관을 뺏으러 갈 거예요. 지유 언니가 왕관을 쓴대요. 왜? 내가 쓸 거야! 뺄 거야! 왕관이 너무 예뻐요. 번쩍번쩍. 저 왕관은 내 것이야! 그리고 그 유니 때 왕관을 내 것이네, 네 것이네 하면서 싸울 것이에요. 결국 내 것이 되겠죠? 제가 왕관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경비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어요? 어? 문단속 잘하고 다니라고. 내가 언제 낚아챌지 모르니까. 아 어? 정말 쉬웠어. 이거 수아가 남겨줬어요. 비하인드 영상을 남겼거든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보러 가시죠. 잘 찍혀야 될 텐데, 그치? 여기? 여기? 존나 웃겨. 얘 좀 이렇게 호미 파였는데? 응. 너무 웃겨. 어깨 벌려! 어깨 열어! 가만히 있어, 숨 쉬어. 간다? 이 앞니 찍힌 거. 오. 아 웃으면서 해볼까? 이건 괜찮다. 고생했어. 어 그래 옷가 하러 가다가 접혀가는 거 같아. 아예 메이크업 거의 안 했습니다. 봐봐요. 속눈썹도 안 붙이고 마스카라도 안 했어요. 아이라인도 끝에만 조금 하고. 거의 다 입술 위주로 했어요. 멤버들 비해서 조금 많이 연하긴 한데 해보고 싶었어요.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속눈썹 안 붙이는 상태에서 자켓 찍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네. 잘 나왔으면 좋겠다. 빨갛고 하얗고 파격적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파격적이지 않나요? 뭔가 1등. 짜단단.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옷갈아 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눈빛으로 나를 때려. 나 물리적으로 너를 때려. 시원이야 다 해줄 거예요. 제가 하는 거라고 누워있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의 개인 촬영을 마지막으로 저희 첫 번째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스태프분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무사히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조만간 두 번째 자켓 촬영 현장에 있으니 그때 만나요. 안녕. 퇴근. 안녕하세요. 네, 둘째 날은 제가 시작이네요. 제가 마무리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첫째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컨셉은 약간 적극적이고 그런 무드예요. 복잡한 거 함께 있고요. 약간 벽도 시큼시큼하고 의상도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저는 입었고 약간 적극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So mine, Because we are young, young, young. 이 카메라가 조금 더 뭐랄까? 원래 틀어쓰는 이 카메라보다 노이즈가 심해. 다른 매력이에요. 이건 진짜 약간 필름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인데 제일 예스러운 디지털 카메라. 아,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진짜 옛날 카메라라서 그렇지. 아, 지금 방금 빨간불 들어왔었죠? 이렇게 배터리를 뺐다? 문질렀다? 다시 꼈다? 풀로 쳤다? 와우. 약간 굉장히 오싹한 분위기로 찍고 있습니다. 약간 저 오늘 웬즈데이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곤 한답니다.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잘 나왔다. 오, 저 찍었어. 오. 자켓인데? 야, 보정 안 필요 없는데? 야, 계속 더 찍어줘. 나 너무 짧게. 괜찮죠? 다음에 기대해. 이렇게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얼른 붙여주기 성공. 다음에는. 이게 고양이들한테 통보래요. 아니요, 저는 호랑이에요. 너무 잘했죠? 어려워. 아니, 앞머리 표정을 쓰기에도 자꾸 슬픈 감지가 나와요. 돌돔머리래요. 이거 뱀머리거든요. 뱀 아니거든요. 무슨 머리라고 해요 이거? 네. 뱀이요. 뱀? 무슨 뱀이요? 예쁜 뱀. 매혹적인 뱀머리거든요. 매뱀. 여긴 경찰서입니다. 제가 언제 경찰서에 와서 촬영을 해보겠어요. 책상에 발도 올리고 전 전혀 절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능숙해 보이지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네, 너무 재밌었고 이제 전 개인컷도 찍었고 단체만 남았는데 단체 찍었을 때 우리 멤버들의 포스가 또 기대가 되네요. 큰일 났어요. 제가 저걸 어떻게 지을지 막막해요. 이거 며칠 안 돼요, 며칠. 지금 입술 또 반짝이로 해서 입에 반짝이가 씹혀요. 모래 씹히는 것처럼. 다들 어디에 가연이가 있었는지 알 것만 같다면서 되게 좋아해요. 존재감 뿜뿜. 제가 오늘 컨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컨셉이에요.
이것도 포인트고, 이것 제가 생각한 여기도 포인트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에 반짝이 붙였어요. 이것도 제가 잘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거 이것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정을 떠날 건데요. 일단 다리를 건너고 터치해요. 그러고 다시 일로 가면 돼요. 참 쉽죠? 할 수 있죠? 이거를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큰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나와 있고요. 저의 립에 포인트를 적었어요. 예쁜 파츠를 묻혀가지고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이 다른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어떻게 사로잡지? 귀는 OOTD가 사로잡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눈과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핑퐁 같아요, 핑퐁. 언니도 따라해야 정말 뭐? 이거예요. 핑퐁. 이거. 이거. 못 살겠네, 정말. 나는 따라해. 자꾸 동원이가 저를 따라해. 곤란하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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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모른. 몰라? 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이씨. 아, 사주 봤어. 안녕하세요. 막 해야지. 우리 시안이 귀엽네. 너 말 뺄 줄 몰라? 지금 내가 키가 제일 작아. 그니까. 와, 우리 두부 주세요. 두부 김치 먹고 싶어요. 김유현 죄인인가? 네가 죄인인가? 나랑 사귀재. 다른 거 다 빼야 될 것 같아. 뭐라고? 걔는 빼면 돼요. 빼. 지금. 네가 내 죄인인가? 아, 짜증 나오. 기분 나빠. 이거 왜 기분이 나쁘지? 야, 너도 당해봐. 기분 나쁨을. 앉아봐. 기분 나쁘지? 이거 왜 기분 나빠? 이거 뭔가 기분 나쁘지 않아? 제가 진짜 딱 너무 신기한 게 핀터레스트에서 그 이런 뭔가 화보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런 이 곧 앨범에 들어갈 이 그림자 분신술 화보. 근데 그걸 딱 하게 됐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딱 이런 거 하면 재밌을 텐데 하고 다음에 건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딱 제가 되다니 운명인 걸까요? 진짜? 차, 진짜. 그리고 눈. 눈 보시면 엄청 한쪽엔 파츠 그리고 한쪽엔 이렇게 한 번만 써본 파란색 섀도우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마찰 끝! 이제 자켓 촬영은 정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또 새롭게 경찰서 세트장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정말 진짜 그 드라마 촬영하는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리얼하고 그만큼 사진에도 정말 리얼하게 잘 나왔으니까 멋있는 꼭 연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랄까? 그런 기분을 받았답니다. 이미 봤겠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백 번 봐주세요. 네, 저희 드림캐쳐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뮤비 촬영장에서 봐요. 자신감 있다라고. 안녕. 한 번 더 해요, 언니. 한 번 더. 뮤비 촬영장에서 봐요. 안녕. 안녕.
시작. OOTD is my fashion.